여러분, 올림픽은 창시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모토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 모토는 제가 보기에 얼마나 이 올림픽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모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저는 이 모토를 보면서요, 이 올림픽 정신이 이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다른 것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이 세계의 레코드를 향하여 선수들은 경신을 계속하고 있고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정신은요,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다분하게 묻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후면은 월드컵 결승이 시작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 1930년도에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이 월드컵 92년이 됐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처음 월드컵 축구가 열렸을 때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축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TV로 다 봤지만요, 환경이 훨씬 열악했을 것 같습니다. 축구공도 보니까 날로날로 더 발전을 합니다. 축구화도 그래요. 선수들의 기술 그리고 또 체력도 예전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환경도요, 그때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이것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걸 보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IT 산업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응용 분야,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부분이 전혀 마음속으로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요, 올림픽 모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국가 그리고 국가 안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받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그거를 저장하고 활용하여 좋은 품질을 제작하기 위한 그러한 그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5G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죠, 딥 러닝, 이러한 그 모든 부분들이요, 최근에는 네트워크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죠. 전기, 자동차 제작에 당연히 사용이 됩니다. 조선업, 금융, 건설,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에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물품들을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하죠?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뭐로 시작을 합니까?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때를 내가 조종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닭이 알을 품고 21일을 엄마 닭이, 암탉이요, 그 위에 앉아 있어야만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부화하게 되죠. 근데요, 기계로 그 날짜를 앞당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의 이치와 과학 질서에 반항하듯 인간 나름대로의 법칙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기술,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생명 공학 분야입니다. 근데 인간의 체세포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때로요, 이것이 너무 급하게 전진돼갖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어떤 생명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 여러분, 세상의 변화, 가속기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은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그들조차도
이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우리 특별하게 옛날 분들은요, 아마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애널로그조차도 쫓아가기 힘든데요. 디지털이라는 그 변화는요, 엄청나게 빨리 가속기 노릇을 하면서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기 힘듭니다. 인간의 지식은 이처럼 멈출 줄 모르고 경주하듯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갖고 진행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서 그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계획, 우리의 구원이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세상 사람 보내듯이 즐기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 성탄절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에게는 뜻깊은 그러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전에 이미 계시하시고 점진적으로 원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가요, 때가 참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지요. 모든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과 배경을 예수님 오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맞춰 가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표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도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참회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고 우리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은 그 나름대로 매년매년 지나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신 것,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신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함축한 모든 변화는 바로 구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때가 참회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개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를 바라보면서 왜 역사의 바로 그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만이 아닙니다. 3장과 4장은 율법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가장 큰 그러한 그 유익은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치료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죄의 치료를 간절히 고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율법이 언급하는 희생제사, 우리는 개개인의 죄를 위하여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개입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구약에 있던 모든 종교 절기가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 그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메시아를 성경이 가장 처음 약속한 것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그때부터, 분리되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는 사탄이지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요, 여기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 아닌 성령께서 직접 잉태하게 하신 임마누엘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남편이 요셉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계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편 요셉이 언약하신 바로 이 족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방법과 동일하게 9개월 그 뱃속에 있다가 아주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즉 우리의 똑같은 삶의 조건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다. 십자가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는 율법을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속박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조건에서 생활한 이유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속량하다, 여러분 이것은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속량할 것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속량의 이유는요, 정치적인 어떤 로마에서부터 아니면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속량된 것을, 그들은 육적인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속량의 의미는 우리가 육적으로 자유를 얻는다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은,
죄가 우리를 얽매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요? 억압받는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나라를 구성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러한 그 나라를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러한 나라를 주시려고 옛날부터 메시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빗대어 알려주시려고 오늘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 속량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왜요? 이 속량은요, 육적인 어떤 건지심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얽매여 있던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 민족, 언어, 나라 총망라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이것이다. 바울은 예수로 인하여 속량 받은 자는 율법의 통치와 질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속량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움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로마는 군사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 통합을 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로마는 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이 얘기는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래하기가 어려웠지만 로마는 통치한 이후에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배로 길을 냈고 육로로 길을 냈고 다양한 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 때는 그 이전에 헬라 문명에 의해서 로마 전역에서 헬라어가 통용이 되는, 오늘날 영어가 세계 전역에서 쓰이듯이 당시에는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헬라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그러한 그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헬라 문명과 헬라 언어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단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적기를 하나님께서 조성시키고 바로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곳저곳에 생겨나며 오늘 우리의 예배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그때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바로 이게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냥 믿음은 터무니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고 하나님의 기한 섭리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때에 동참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힘써야 할 때 세상 물질을 잡으려고 했다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린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 예배가 살아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 3년 동안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의미가 훨씬 더 마음속에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 아마 성탄을 맞이하여 다 부모님들 찾아오실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2부와 3부 예배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중환호입니다. 우리는 온 이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도 바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줬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이 아기는요 이 땅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혁명적인 변화는 밖에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세상에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질병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했습니다. 죄의 세력을 꺾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바로 성탄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그래서 할로데이가 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가슴 깊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늘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명분을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명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됨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들 아니면 자녀 하면요 종이나 아니면 하인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그건 아니지요. 때로 자녀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억제와 중앙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격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존재는요 안에서 변했기 때문에요 밖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많으시겠죠? 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요 아버지 어떤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찡해져요. 근데요 이런 마음은요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감격하며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주어진 바로 이 아버지를 우리는 주저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지요. 제 아들이요, 지금은 결혼해서 LA에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물론 몇 년 전에는 우리와 몇 개월 함께 바로 이 여기 메이플 글렌에서 살 적에요, 한 번씩 제 방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넥타이 그냥 가져가서 메고요, 그 다음에 벨트, 뭐 저하고 체격이 다르니까요, 다른 건 말고요, 넥타이하고 주로 벨트하고 그 다음에 구두, 팔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두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슬며시 갖다 놔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제가 제 클라셋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썼다고 제가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할까요? 물론 돌려놓으면 감사한 거고요, 돌려놓지 않더라도요, 저는 아빠기 때문에 그냥 쓰라, 그런 그 마음을 가집니다. 자,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냥 수시로 들어와서 내 것 갖다 쓸 수 있는 관계.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갖고 아빠 그리고 저하고 논의를 합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요, 요즘도 통화를 하면요, 저한테 Daddy,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만약에 제 아들이요 저에게 아바마마 아니면 엄마에게 오바마마 이렇게 부르면요, 뭔가 잘못된 사이지요. 그리고 무슨 형식을 다 갖춰갖고 뭐 그렇게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관계입니다. 아들하고 아빠의 관계는요, 사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까움,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그 관계는요, 엄청나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 관계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합니다. 제 아들을 보니까요, 저를 따라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모습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저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 따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지요. 아들이 아빠 닮아가는데 아빠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슴 뿌듯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신 겁니다. 바로 아빠의 속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찬양곡, 참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만 때로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런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는 곡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결코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권리와 신분과 명예까지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습니다. 양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바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무시로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아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명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신분에 걸맞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위가, 하나님의 그 똑같은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바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파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그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그동안에 바로 2000년 전에밖에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할러데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러한 그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아마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키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제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는요, 타이프로 모든 페이퍼를 다 쳐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풀러 신학교에 86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제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를 켜니까요, 구입을 해갖고 집에 갖고 와서 컴퓨터를 켜니까 웅 하는 소리는 나는데요, 한 2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것도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아, 이거 고장 났구나. 제가 이 컴퓨터를 다시 빼갖고 들고 컴퓨터 산 상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요,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제 자신이 그때 바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갖고 와서 다시 플러그를 꽂고 키고 한 3, 4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화면이 뜹니다. 요즘처럼 MS 윈도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타이프 치다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 샀다고 기분 좋아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뒤에서 우웅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뭘 가르쳐줍니까? 때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폭우에도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풍도 시간이 지나면 화창한 해가 뜹니다. 거센 풍랑도 때가 지나야만 잔잔해집니다. 동일하게요, 질병조차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은요,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아름다움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